가을철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고 관련 놀이를 통해 수확의 기쁨과 자연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바깥놀이입니다. 셋째는 어디 갔지? 너 잘 잡아라. 뻥뿡아, 안녕? 짜자냥, 짜자냥! 우리, 빨리 가요, 네! 오잉? 어딜? 저기, 저 산에, 알밤 찾으러 가요! 아하, 그렇다면, 이 짜자냥이 빠질 수 없지. 자, 뿡뿡아, 변신반기 부탁해, 뿡뿡! 네! 좋아요! 변하라면의 변신반기! 뿌이뿌이, 뿡! 좋아요. 토실토실 알밤을 찾으러 갈 친구들 모두 모두 모이세요. 밖으로 나가 놀자. 오늘은 누굴 만날까? 저기 저 위를 보세요. 우와! 밤송이들이 감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래. 가을이 되면 저 위에 밤들이 토실토실 잘 익어서 땅으로 톡 하고 떨어지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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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막 떨어진다. 알밤, 밤나무야, 고마워. 그래, 짜자냥도 고마워. 밤나무야, 고마워. 밤나무야, 고마워. 짜자냥, 짜자냥, 이것 좀 보세요. 삐삐기, 알밤 찾았어요. 정말, 정말 커요.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엄마. 와, 짜자냥, 우리도 빨리 알밤 찾아요. 그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장갑 끼었죠? 네! 바구니도 준비했어요. 이것도요. 그래, 그럼 자, 우리 친구들 알밤 찾기 시작! 친구들도 예쁜 알밤을 찾아보세요. 깨둘 알밤을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도실도실 알밤. 어디 있어요 밤이? 밤아 떨어져라 떨어져라.
왜 그러니 뽕뽕아? 짜잔형, 이 밤은 아주아주 작아요. 아기 밤인가? 아, 이거? 이건 아기 밤이 아니라 도토리야. 도토리? 그래, 다람쥐들이 좋아하는 도토리. 와, 도토리도 숨어 있었네. 이 숲엔 도토리 나무도 있나 봐요. 와, 그러게. 어디 우리 도토리도 한번 찾아볼까? 네! 자, 신나고 재미있는 방송이 축구 놀이! 우와! 우와! 자, 먼저 이...